친 상책이옵니다. 들라. 그대들이 그리 중히 여기는 옛 말씀을 그대들은 얼마나 듣고 또 듣고 깨우치고 또 깨우쳤는지! 다 외우고 있는 자는 손을 드시오. 아무도 없어? 상책은? 혹시 상책은 아는가?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인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인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예기 중용 23번째 장이옵니다. 이번 기회에 어영대장 부선복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자는 왕대비전의 세력 확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구선복은 노론이 잡고 있는 군권의 핵심입니다. 병신 새끼들아! 원앙진인 자는 원앙진! 훈련을 왜 하는 거야? 아! 염결이야 이 새끼들아! 해 뜨고 또 질 때까지 쭉! 요즘 밤새 전영각의 불이 꺼지지 않는다 들었습니다. 무리하면 다쳐요. 주상이 다치면 내가 강령하지 않습니다. 명심하겠사옵니다. 홍구경이 구선복을 그렇게 죽이고 싶어 어쩝니까? 젊어서 권세를 얻어 그런가 아주 살기가 등등하다고 합니다. 홍인환이도 죽이고 정우경이도 죽이고 내 오라비도 귀양 보내고 노른 벽파들이 주상의 생부를 죽였다. 그러니 그 원수들을 모두 잡아 죽이자는 게 그자의 소원이라면서요. 게다가 요즘은 금의대장 자리까지 겸직해서 궁중에 칼을 차고 다니니 나도 그 자리를 마주칠까 겁이 납니다. 주상은 내 귀한 손자니까 하는 말이에요. 구선복을 치면 오근형만 들고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는 알고 둘을 모르면 정치 어려워요. 명심 하겠사옵니다. 준영각이요. 밤새 책 보신다면서요. 사람이 잠은 자야죠? 명심하겠사옵니다. 할마마마. 저것이 왕의 침전입니까? 어마마마. 오첩반상도 모자라 삼첩으로 줄였다면서요. 가뭄입니다. 게다가 상중입니다. 주상. 오늘 하루 어식은 두 번, 세 번 살피세요. 어찌 그러십니까? 꿈이... 꿈자리가 흉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살아남아야 합니다. 어떻게든. 노론 이 인간들 진짜...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상참이 아무리 약식주의라지만 엄연히 예궐에 법도가 있는데 전하를 아련하는 자리에 모조리 빠져요? 아무래도 오늘 동독회 모임 때문에 자기들은 온갖 모임을 만들어 파벌 싸움에 난리 법석을 떨면서 성상의 노고를 풀어드리고자 술안자라는 자리를 이렇게 반대합니까? 다시 말해보거라. 병고가 생기면 자신이 힘들어진다고. 행여라도 지상에게 병고가 생기면 내가 힘들어져요. 임금의 면전에서 할미가 손자 앞에서 네가 죽으면 내가 힘들어진다고 했단 말이냐? 저는 그저 그렇게만. 이 새파랗게 어린 년이 기어코 내 아들을. 복빙아. 네, 마마. 지아비를 제물로 바치고 살린 아들이다. 아느냐? 소녀. 세상에 나기도 전 일이지만 어찌 모르겠사옵니까? 네가 나를 위해 목숨을 다하겠다고 했던 말 기억하고 있느냐? 자궁마마는 소녀의 아비를 살리셨고 어미를 살리셨습니다. 소녀 열 번 죽어도 어찌... 다시라도 내 말을 기다려라. 마마. 검음에도 나오지 않는다 들었다. 차에 넣어도 탕에 넣어도 티가 나지 않는다. 임자는 누군지 알렸다. 네. 할 생각이 없습니다. 하고 안 하고는 내내 상관할 바가 아닌데. 독립하겠습니다. 그거 약속했던 거 아니가? 언젠간 해야 돼. 근데 지금은 아니지. 이만큼은 안 돼 같지만 대놈들이 작정하고 내비면은 얘도 땀 좀 빼대 안 칸?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엠나이 하나 만나고 있디? 가라길에 가는 거 모르네? 세타빵 궁녀지? 그러면 엠나일의 간땡이가 크지 않까? 궁궐 에미나이가 왜 칸 남자를 만난다? 사지가 지켜지고 일 아이고 뭐이가? 야, 그렇게 세게 잡으면 가는 머리털 다 빠져가서야. 야, 니네 그 고엠네 데리고 멀리 가서 잘 살아야 되지 않칸? 아, 요거 놓고 이봐 와줘. 너들 갈치우라, 야. 이번 일만 잘 성공하면 독립도 엠네도 챙기고 다 좋지 않겠어?
길대 길대. 야, 내가 물건 하나는 잘 만들어냈구나. 야, 여자는 건들지 마십시오. 그럼 막주님은 죽습니다. 길디 길디. 근데 니네 다 들켰어. 내려고 엠나에만 물고 늘어지면은 니놈은 좆되는 거 아니가서? 누구 모가집니까? 왕무가지. 상책 있는가? 예, 전하. 이 방에 주례가 있던가? 좌방 상단 일렬에 있습니다, 전하. 전에 정말 이 방의 서책을 다 외우고 있나? 신은 전하의 서책을 관리하는 대전섭리 상책이 옵니다. 당연히 알 뿐이 옵니다. 피가 아니더냐? 새벽에 코피를 흘렸사운데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어전으로 망령되이 들어왔으니 죽고도 남을 일입니다, 전하. 코피? 코피가 어찌 바짓단에만 묻은 것이냐? 저도 영문을. 다른 데 묻었다면 상책에 몰랐을 리가 있겠나. 옷 갈아입을 시간도 없도록 너를 부린 내 탓도 크다. 갈아입고 오라. 예, 전하. 누가 보낸 것이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모릅니다. 금일살주. 오늘 주인을 죽여라. 그 주인이 누구냐? 네 주인이 누구냐 말이다. 이 역적 새끼야. 전하가 아니더냐? 세성공 때부터 내관 새끼고 나인년들이고 하나같이 전하를 못 잡아먹어서 국에다 약을 타고 잠자리에 칼을 품고 내가 알고 들은 것만 열두 번이 넘는다. 그래도 네 놈만은 네 놈만은 믿으셨다. 나도 믿었고. 네 놈 진짜 정체가 뭐냐? 전하를 뵙게 해주신 상선영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몸 피한 것 같습니다. 상선 안국 내 영감이 네 양부지 오늘 입궐하지 않았다. 사람을 보냈는데도 종족이 없어. 뭐냐 지금? 내가 죽였어. 우물해버렸어. 전하를 뵙게 해주시오. 이 새끼 아가리 치워.
상책은 어디에 있나? 일단 금이형 무기고에 두었습니다. 오늘 춘당대 시험관이 누군가? 구선복이옵니다, 전하. 춘당대 시연이 끝나고 나서 보겠다. 그동안 살아있길 바란다. 난국내는 저를 양자로 입적시킨다. 세성궁 손에 실어 드렸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 때를 기다려 전하를 암살하는 것이었습니다. 날 죽이겠다는 거냐? 당신은 너무 많이 죽였어. 우리들을 진 아이들을 골란 밖으로 심어놓고 수십 년간 노론의 입지를 뒷받침한 자입니다. 전하, 신은 전하께 거짓이었습니다. 신은 위선이었습니다. 언제부터냐? 날 살리려고 마음먹은 것은 언제 네 마음이 돌아섰던 것이냐? 무슨 연유로 너는 살수를 버렸느냐? 어릴 적 세손 시절 너와 나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 이곳으로 몰래 왔었다. 그날을 기억하느냐? 갑신년 5월 초하을에 소신이 세손궁에 들어온 지 78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살수였느냐? 그렇습니다. 부용지에서 몰래 잉어 낚시를 했었다. 기억하느냐? 8월 초 닷새 소신이 세손궁에 들어온 지 164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그때는 살수였느냐? 그렇습니다. 네가 몹시 상해서 온 날이 있었다. 너는 맞고 다친 연유를 말하지 않았고 나도 내가 울고 있던 연유를 말하지 않았다. 울륜년 5월 스무 하루 비가 세차게 오던 날이었고 아바마마가 영전하신 지 3년째가 되던 날이었다. 너는 그때 살수였느냐? 무엇이었느냐? 세손들!
이거. 여기 계셨사옵니까? 뭐하느냐? 비를 먹습니다. 맛있느냐? 그냥 물 마십니다. 상책을 출궁시킨다. 상책에 대한 어떠한 주포령도 허락하지 않는다. 전하, 하오나. 풀어주어라. 가서 살아라. 전하, 죽지 말고 살아라. 상체에게 말을 내주어라.